드디어 자켓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자켓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구혜영 씨가 자켓 촬영 하고 있고요. 저는 첫 번째로 끝이 났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 사실 좀 기대가 되는데 아 맞다!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구혜영은 앞머리를 잘랐고요. 황지원도 앞머리를 잘랐고요. 유수아는 빨간색 머리를 했고 완전 제일 180도 바뀐 멤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아마 뒤집어지실지도 몰라요. 서현이가 단발했습니다. 단발. 아주 옛날 서현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서현아 너 진짜 옛날 서현이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랬는데 원래 5대5 가르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6대3으로 바꾸니까 더 옛날 서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우 클래스의 서현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 그러면 다음에 다음 착장 때도 만나고 지금은 구혜영 찍고 있으니까 구혜영 보러 가시죠. 마음인데 어땠어요? 이번에 약간 변화를 많이 줘봤는데 마음이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리본도 달고요. 저의 인생 중에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너무 화려해졌어요. 맞아요. 이렇게 왕리본을 달았다니 전 정말 처음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오 손톱 너무 예뻐요. 이게 이번엔 진짜 제작 손톱이어서 더 예뻐요. 진짜 근데 너 잘 맞네. 엄청 잘 맞아. 그냥 내 손톱이야. 너무 예뻐요.
받는 거 너무 귀엽다. 아기 호랑이 같고 귀여운 아이. 호랑이 포즈 해주세요. 해피 타임. 윙크 해주세요. 아 예뻐요. 안녕. 마음이들 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금이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금이 오늘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꼭 금이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너무 예쁘니까. 너 그거 아직 안 했지? 날개. 아 맞아요. 전 여러분들 저의 오브제가 날개거든요. 날개를 이따가 장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이랑 같이 둘이서 유닛 촬영을 했잖아요. 자전거 유닛 촬영을. 근데 이제 총 두 개가 자전거 두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탈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전거 페달 부분 보면은 뒤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걸 누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 이제 들어간대요. 제가 금이랑 유닛을 찍었거든요. 데뷔 트레일러 때도 여러분 맞아요. 그때도 달리기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금이랑 같이 했던 게 너무 조금 너무 어떡해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너무 어색하지 않고 잘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결과물도 너무 예뻐요. 맞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저는 오브제 컨셉 때 유니콘을 다 봤습니다. 와! 귀여워!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브제가 18오브제가 딸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딸기 핀도 많이 뽑고 딸기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 너 진짜 딸기인 줄 알았어. 진짜 딸기 같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전 이번 18오브제 진짜 고심해서 정한 거울 컨셉으로 큰 전신 거울에서도 찍고 손 거울로도 찍고 좀 상큼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윙크가 포인트예요. 윙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첫사랑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찍었으니까 마음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